한국투자증권에 이어서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결국 정부 대책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부서를 신설해서 감시를 강화를 합니다. 이어 혐의가 잡히면 적시에 강제 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을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에게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합수단이 복원이 돼서 진영이 갖춰졌고 또 금융위 금감원의 경우에도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여러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그럼 공매도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손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 거래일보다 2배 이상 늘어서 거래 비중이 30%를 넘게 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례도 많지 않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관계기관하고 그다음에 제도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추후 과제로 남겨놔. 정부는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안과 같은 국정과제 이행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